어쨌든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가치가 막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뻥튀기의 일정 부분 퍼센트를 어디다가 빌드업 하는데 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NFT 아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온라인 공간상에서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을 오프라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미술관의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술관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래전 시절부터 우리는 뭔가 예술품을 만들었죠. 수렵채집의 시기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인형이라든지 목걸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으고 자기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러한 본능들은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술품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만들기 어려울수록 또 희귀할수록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청동기 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청동기라고 하는 걸 만들기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구리를 녹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주석하고 비율을 섞어야지만 되고,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국사책에서 나오는 뭐 비파형 동검, 뭐 이제는 청동 거울,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가 그 당시에 족장들만 그런 걸 갖고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무덤에다 같이 넣어서 같이 장례도 치르고 했던 거죠. 그게 농경 사회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신분이 만들어지면은 더욱더 그게 가속화되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아예 전문 아티스트라고 하는 직업도 생겨나서 만들고, 그거를 사주는 뭐 귀족 계급이나 왕족들이 생겨나는 거고, 17세기에 들어서는 사실 물건들도 되게 많아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 새로운 물건들도 많이 접하게 되니까, 특히 뭐 네덜란드 같은 사람들,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 사람들은 부를 획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돈이 많고 신분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컬렉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컬렉터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근대적인 형태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원조가 어디냐고 한다면은 루브르 박물관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루브르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거기가 궁전이었던 곳이에요. 베르사유 궁으로 옮기고 나서 거기는 이제 비어 있는 거를 이제 왕이 갖고 있던 소장품들을 넣어놓는 보물 창고로 된 거죠. 그러고 나서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왕정이 끝이 나고 공화정이 시작이 됐을 때 자기들이 새로운 세상이 됐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1793년도쯤인가에 그거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이제 미술관이 생겨난 겁니다. 그 이전 시대에 왕들이 컬렉션을 했던 소장품들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걸 또 아트를 즐기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뭐 인상주의 화가도 생겨나고, 이제 그림 살롱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돈이 많아지면은 아트를 소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뭐 미술 시장이 엄청나게 대박이 났거든요. 여러 가지 아트페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뭐 키아프도 있고 아트부산도 있고, 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뭐 프리뷰 한담 같은 것도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그림을 이제 소장하려는 욕구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NFT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서 NFT 아트 쪽도 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라고 하면은 non-fungible token.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자료라고 하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거의 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리고 오리지널과 카피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NFT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오리지널이 뭔지를 장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치 오리지널 인증이라고 할수 있겠죠. 얘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카피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오리지널을 인증을 할수 있다면은 이게 유일한 상품이 되고, 유일하기 때문에 아우라가 생기면서 그게 오리지널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NFT 아트의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뭐 요즘에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NFT 아트 경매를 했는데 무슨 작품이 700억에 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의견에 동의를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인 뭐 어떻게 아무렇게 만화 하나 그려도, 내가 만약에 이거를 100만 원에 팔게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걸 100만 원에 사주면 100만 원짜리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 100만 원에 샀는데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에 팔려고 할때 그게 팔리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NFT 아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디지털이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가격은 결정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제품이 정말 몇십 년, 몇백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도 계속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림을 예를 들면은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값이 사실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야, 이게 무슨 10억이나 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갤러리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듯이 갤러리들도 여러 레이어가 있거든요. 근데 갤러리가 그 가격을 다 만들느냐?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갤러리가 그 아티스트를 그렇게 보존하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그 위에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가 그거를 보장해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 화가 값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 그림이 리움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주요 미술관에서 어떤 A라는 화가의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샀다. 그 미술관에서 들어갔을 때 일단 그 사람의 가격은 5천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5천만 원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리움 같은 데서는 그림을 산 다음에 금방 뭐 1년 뒤에 가격 좀 올랐다고 되팔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계속 컬렉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NFT를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NFT 아트가 비싸게 팔렸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세컨핸드로 넘어갔을 때도 같은 가격이나 더 비싸게 팔리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미술관, NFT 아트 미술관이 그 아티스트의 작품을 비싼 돈 주고 산 다음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술관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저보다 훨씬 더 NFT 전문가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야,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디센트럴라이즈드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앙기관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서 뭐 이게 가격이 거품이네 아니네 갖고서 옛날에 왜 유시민 선생과 정재승 박사님이 엄청 논쟁을 벌렸던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NFT 미술관이라는 게 생기지 않으면은 가격이 그냥 이거 거품으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이게 또 NFT라고 하는 시장이 뭐 완전히 또 다른 가격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그와 상관없이 그런 미술관이 없더라도 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래도 올드 제너레이션이라서 그런지 제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재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500억, 700억에 팔렸던 가격이 10년 뒤에 그게 800억, 900억이 될 거라는 보장은 아직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NFT 메타버스 공간이 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우한 그림 같은 경우도 판화의 그림 정말 잘 만든 거랑 오리지널 그림이 있다고 치면은 프린트물하고 오리지널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은 이 텍스처감이 다르잖아요. 일단 어쨌든 구분은 가거든요. 그리고 뭐 모사품도 뭐 저희 구분 안 가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여기선 차등이 나니까 똑같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차등이 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차등이 날까요? 그게? 그걸 만드는 게 너무 쉽잖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그러니까 희귀성이 그만큼 없을 것 같아요. NFT에서 피카소나 고흐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내가 사는 게 그런 작가의 작품일지는 잘 모르겠고 고흐의 작품이 훌륭하다고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에 고흐의 작품이 그렇게 몇백억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들을 높게 치는 사회가 된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의 패러다임 자체가. 두 번째는 고고 갤러리도 있고 미술관에도 다 고고 그림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걸려있고 하는 것도 또 서포트가 되고 우리가 미술 시간에 고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피카소나 고고의 그림이 훌륭하다라고 근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고의 그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NFT 아트가 정말로 진정하게 그런 아트로서의 밸류를 가지려면은 미술 시간에 배워야 될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세뇌를 당해야죠. 저게 좋은 거라고. 전 그거는 약간 종교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종교를 했을 때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공동체라는 느낌을 하나의 거를 믿었을 때 그 공동체 의식이 공고해지고 실제로 그게 좋은 쪽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집단에 속했을 때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게 NFT를 통해서 뭐 어떤 메타버스에 뭘 재패토를 하면서 그런 동질감을 느끼던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자기의 믿음을 쉐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류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폴로 랄프로렌이 제페토 같은 데서 옷을 디자인해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젊은 소비자들이 거기 있고, 그들이 우리의 마켓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네들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그 아바타들이 폴로 입은 애하고 아닌 애하고 서로 이제 약간 좀 차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짝퉁 폴로 입는 애도 나올 거고. 우리가 현실의 물건을 갖고서 생겨났던 것들을 똑같이 가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NFT 미술관도 생겨날 것이 아닐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떤 엄청 부자가 자기가 가진 부분의 상당 부분을 그거를 모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1조 더는 돈을 벌었어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그중에 한 1000억 정도는 내가 비트코인 아트를 컬렉트를 해가지고 미술관을 메타버스 안에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가상공간 안에서의 그런 오프라인하고 똑같은 미술관의 역할을 하는 게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가치가 막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뻥튀기의 일정 부분 퍼센트를 어디다가 빌드업 하는 데 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선한 영향도 서로 주고받으지만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교회라는 건축물을 또 만들기도 하잖아요. 성당들도 유럽을 보시면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썼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눈으로 볼수 있는 것들을 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구체적인 시스템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이 NFT 아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썼는데 지금까지 팔아먹기만 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백업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었느냐고 보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간것 같고 앞으로는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노인네의 추측일 뿐인 거고 그 세상 완전 다르게 갈 수도 있죠. 뭐 저는 사실은 1%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저는 일단 다 사기꾼으로 봐요. 자기들도 뭔지 모를 것 같아.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 몇명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블록체인 기술은 자기가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쓰면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현상들이 생겨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에 기획을 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폰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현상들과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카페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게 또 을지로의 부동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2차, 3차의 파급까지는 이 사람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자기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메커니즘을 알 뿐인 거지. 인과가 연결이 되는 순간 예상치 않은 데로 가요. 그러니까 도시 설계도 똑같아요. 도시 설계를 강남을 처음에 만들었지만은 이거를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이면 도로가 대로변 뒤쪽에 임대로 쌓였는데 자동차와 사람이 적절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먹자골목이 생겨나고 이런 현상들은 처음에 도시 계획한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아직은 누가 다 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복잡한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함부로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제가. 예. 저도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되게 낮겠지만은. 뭐,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떠드는 게 그게 유튜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NFT에 대해서는 얘기하고요. 저도 NFT로 돈 벌고 싶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